안녕하세요. 알티입니다. 공사역장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폭신폭신하니까 얘네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드니까 얘네들이 포즈를 취하는지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뭐 카메라 때문에 포즈를 취하는 건 아니겠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울산도 이렇게 기온차가 이렇게 심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늘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사이는 뭐 기온차가 좀 있긴 있지만, 근래 들어서 십몇 도씩 기온차가, 밤낮 기온차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활동성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늘상 제가 공사역장에 들어오면 난리 뽀거통이거든요. 날다가 위에 천장에서 부딪혀가지고 픽 떨어지는 녀석도 있고, 저한테 날라와서 저한테 헤딩하려는 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는 얘네들이 조금 활동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와서 사료를 3통, 자그마치 3통, 25kg짜리 사료통 2개에 20kg짜리 한 통에 가득 채워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사료로 듬뿍 채워서 가끔씩은 못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그걸 대비해서 물도 5통 다 채워놓고. 어쨌든, 뭐, 물과 사료를 가득 채워놓으니까 제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늘상 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짐승 키우는 사람이 이렇게 게을러갖고, 꼭 사육장에도 안 가보고, 안 둘러보고 이러면, 자들이 되겠나. 하물며 말 못하는 작물들 있죠. 작물들, 채소하고 이런 것도 주인 손이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성장하는 게 다르는데, 하물며 이 동물들은 어떻게 오죽하겠습니까? 이 녀석은 서서히 다가와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제가 물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주춤하네요. 이 머스코비 오리하고 청둥오리, 원래 청둥오리에 3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2마리가 픽 죽어버리더라고요. 뭐 외부 침입 전혀 없고요. 그리고 뭐 모이가 부족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청둥오리 수컷 한 마리, 암컷 한 마리 죽어버리고, 머스코비 오리 한 마리 덩그러니 놓아졌는데요. 영상을 찍기 전에 이두 녀석도 공사육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서 머스코비 오리 사육장에 넣어놨던데, 한 시간 정도 오니까 얘가 구석에, 두 마리 다 구석에 처박혀갖고 머리만 박고 있더라고요. 와, 이건 안 되겠다. 합사를 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는데,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덩치는 다 컸는데,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늙은 아줌마들이 아리따운 아가씨를 쭉 패는 것 같아요. 수컷은 절대 이 녀석들 안 건드립니다. 왜냐? 여자니까. 여자라서 그런가? 암컷이라서 그런가? 수컷은 달라들어서 얘들을 공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줌애 일곱 분 아줌애들이 계십니다. 머스코비 오리 사육장에는. 이 아줌애 7분들이 달라들어갖고 얘를 공격하는데, 머리 뒤통수 보시면, 자세히 보면 위에 뒤통수에 쭉 터져갖고 피는 안 나는데 털이 좀 많이 뽑힌 게 있습니다. 저 청둥오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뒤통수가 주워 터졌습니다. 하하이, 아줌매들 성격이 얼마나 더러운지. 뭐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제가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사육장에는 이제는 다른 걸 절대 키우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 뒤에서 콕콕콕콕 소리 나죠? 여기는 제가 꽁 있잖아요. 꽁, 꺼벙이를 6초 할때 조금 집에서 한 3주 정도 키우고, 여기서 한한달 정도 키우다가 밖에 사육장을 내는데, 꽁은 어차피 7월 말, 8월 초쯤 되면 알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지금 부화기는 계속 닭을 부화시키고 있습니다. 뼈가리를. 그래서 뼈가리 넣기도 애매해서 제가 계속 여기서 키우고 있는데, 요 녀석들도 여기 꽁사육장에 절대 풀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크면 바로 각자 백봉 오구기는 백봉 오구기예요. 1,000개는 1,000개. 그리고 슈퍼오글리는 슈퍼오글리 사육장 갈 정도로 조금 키워서 보낼 겁니다. 여기 한 마리 꺼벙이 있죠. 이 꺼벙이, 이 녀석은 우찌된 게 저는 부화가 안될줄 알았습니다. 8월 말,
8월 말쯤에 또 알을 낳아버리더라고요. 8월 말은 아니고 한 8월 중순쯤에 알이 하나 둥그런 있길래 이건 분명히 100% 부화가 안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에라이 그래도 뭐 꽁알 저거 하나 까먹어봐야 뭐 배가 부르겠냐 싶어서 부화기에 넣어놨더니 저 녀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녀석이 한 4-50일 정도 된 녀석인데, 저는 중간에 태어나더라도 그렇게 늦게 알을 낳은 알은 부화를 하더라도 잘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녀석이 살아있는데, 일단은 저기서 조금 더 키워서 지금 보이는 까투리 정도 덩치가 되었을 때 합사를 할 겁니다. 뭐 꽁은 그렇게 공격은 안 해요. 왜냐? 보시다시피 장기 앞에는 빨간 개성 있는 안경이 씌워져 있죠. 그래서 쟤들이 앞을 못 봅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눈뜬 봉사라서 공격을 못 합니다. 그나마 까투리는 다 큰 까투리라도 새로 들어오는 까투리를 그렇게 공격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와서 콕 한번 찍고 치아 뿌는데 저놈의 닭대가리 새끼들은 죽을 똥 살똥 좋습니다. 저놈의 기러기 새끼들은 죽을 똥 살똥 합니다. 그래서 외로이 아직도 자기 집을 못 찾아가고 있는 두 녀석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거기 가면 남정네도 있을 텐데 안타까운 아리... 얘네들 다 암컷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수컷들을 다 수컷을 못 보내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특히 머스코비 어린이는 태어나서 수컷을 한 번도 못 봤을 겁니다. 아 맞다, 전에 합사를 한번 넣었다가 주워 터지고 바로 나온 적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쟤도 빨리 보내야 될 것 같고 얘도 빨리 보내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온전히 꽁을 위한 장소를 만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육축이 한 개, 두 개, 꽁사육장 안에 한 개, 두 개가 있습니다. 한 개, 두 개? 표현이 좀 그런데 꽁사육장 안에 육축이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저 육축이에서는 보통 한 두 달 정도 키우면 한 60일, 70일 정도까지 키우는데요. 저기서 보통 한 7, 8마리 키워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뒤쪽에도 한 7, 8마리 키워지고, 저는 늘상 말했듯이 부화를 할 시점 되면 알을 많이 분양을 합니다. 알을 많이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하고 남은 알들을 제가 부화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차가 나요. 부화를 한 번에 30개, 40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부화기가 한 4-5개 있다 보니까 4개를 다 돌리지 않고 한 개는 그냥 전란 중지시키고 부화기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전란을 하면서 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차가 나기 때문에 제가 부화기도 많고 육축이도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덩치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옮겨가면서 키우고, 결국은 여기 공사육장이 방사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요. 솔직히 아살이 요런 쪽 이 공사육장 한 3분의 1이나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의 하우스만 있으면,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만 있으면 거기서 막 키웠다가 여기 넣으면 되는데, 아우 지을라니까 자재비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하우스 파이프 20mm짜리 뭐 그거 뭐 14,000원 15,000원인데 지금은 23,000원 24,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싸고 비닐값도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도 제가 시간이 없다는 거, 시간만 있으면 우째우째 좀 하긴 하는 건데 직장도 새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이 꽁사육장 한 7-8평 되는데 한 2평 정도 사이즈로 좀 작게 한 2개 정도 씌울 생각입니다. 거기서 육출을 하고 또 두 번째로 옮겼다가 세 번째 마지막 최종적으로 여기 옮기는 식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꽁사육장이 한 100마리를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100마리를 키워보려고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제 도전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늘상 오면 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늘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갈티였습니다.